밥술머리 왔슈. 너네 어머니라고? 야,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너 다리에서 주웠단 말 뭐 안 들었니? 그것밖에 못 줘야. 엄마, 너는 나한테 싸대기 안 맞는 게 다행인 거지. 난난난난난난 난쟁이 성현. 노 엄브렐라 얼라우드 게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만물상 전당포 사장님이 되는 게임이에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게임. 왔는가? 자, 내가 보도록 하겠다. 신분? 야, 신분을 팔겠다고? 오유진 아내 곁으로 사망원이 밝혀지나. 이 신분이 뭔데 27바나나 줘야 돼? 10바나. 생각보다 적네요. 네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12. 나 더 이상 못 줘. 달시스 인심이 그 정도인가요? 12. 시간 낭비는 이걸로 충분해요. 관두죠. 안 살 마. 야, 신분 누가 살 마, 이 자식아. 어디 신분을 무슨. 예, 중고상점입니다. 어서오세요. 유아 다녀왔는데. 그래요. 아직 잘 것도 못 구했어? 오늘 그럼 물건을 팔아야 되겠다. 알겠어요. 제가 잘 쳐볼게 한번. 뭐야? 팔지 말고 기다리라고? 425야? 천에 올려놔. 아, 반가워요. 저 죄송한데 누구세요? 아직 시티가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니란 건 알았지만 다시 내 눈에 띄지 말아요. 경고해요. 당신이 와서 제 눈에 띄었는데. 잘 가시고. 자, 우리는 신문. 보자. 이게 완벽한 상태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죄송한데 이거 조금 손상됐어요. 그냥 좀 넘어가주지. 어딜 넘어가요. 능그렁이도 아니고. 자, 그러면 제가 원래 이건데 이렇게 해드릴게요. 뭐죠? 기싸움을 시작하는 건가요? 시간 낭비 그만하고 19바나에서 끝내죠. 19? 15. 17바나에서 합의하는 게 어때요? 너무 올리신다 진짜. 시간 낭비는 이걸로 충분해요. 가! 평생 껴안고 사시오. 신문 맨날 읽으시오 아침마다. 어허허허허. 손님 반가워요. 이 가게에 뜻깊은 물건일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보자. 오, 경매인 출시 달시가 선보이다. 아직시티 유일무이 중고상점. 와, 이거 야 진짜 뜻깊긴 하네. 상태를 좀 볼게요. 심한 손상은 아닌데 조금 손상인데? 그러면은 이거 뜻깊은 물건이니까 제가 35에 살게요. 진짜 많이 줬다 이거. 다시 쓰인 심이 그 정도인가요? 알았어요. 38. 혹시나 했는데 정말 더 얹어줘서 고마워요. 잘가요. 이거 40바나예요. 27바나로 해주면 바로 살게요. 아줌마 정신 차려. 아유, 요즘 애들은 뭐 망상을 고민이라고 단어 뜻이 변했나. 우와, 이거 뭐야. 민도. 그럼 제가 지금 윈도우 쓰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비싸게 35에 줄게요. 나 진짜 많이 준 거야. 부가 가치가 없으니까. 그럼 이건데요. 뭔데? 1999? 이거 돼. 146이면 120? 괜히 쫄았네요. 잘 사줬지 내가? 그래, 170에 팔아야지. 아, 오늘 어떤 손님. 모나리자를 미친듯이 찾아놨지만 끝내 못 찾았죠. 오, 희대의 역작. 이게 모나리자라고?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볼까? 서명이 없는데요? 서명이 없어요 아주머니. 우리 짭 갖고 와가지고. 이거 망작 아니냐? 그러면 졸작. 그건 말도 안 돼요. 안 그래도 억울한데. 아닌가? 아, 그래, 수작. 수작. 고고학적 같이. 그리고 인기 없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마음대로 인기를 우는해요? 아, 인기 없잖아. 여기서 그러면 798 바나가 나온 거야? 이걸 사는 게 가능한가? 나 못 사는데 어차피.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전재산 218 바나니까 200 바나 드릴게요. 좋아요. 798 바나 감정인데 200 바나. 이걸? 감정가 873 바나인데? 야, 이거 팔리면 인생 역전이다. 18 바나밖에 없다. 고고학에 엄청 관심한데 가게에 좋은 물건. 오, 요거 어때요? 1500년대 거. 딱이네. 얼마죠? 이거 얼마였지? 이거 윗돈 주니까 900바나예요. 뭐야? 900바나 좋아요? 원하던 물건을 찾아서 너무 좋네요. 한 2000바나에 팔 걸 그랬나? 상거래인 하는데 얼마라고요? 1300바나요? 말도 안 돼. 내가 여기서 거래하겠다는데 지들이 뭐 해준 게 있다고 장사 권리금 내줬어. 뭘 내줬어? 상거래인 등록하려고요. 에? 타임오프 해야 되나? 아, 무슨 1300원이나 들어. 다시 물건 상태 좀 봅시다. 여기부터 시작하는구나. 1200.
이걸 그 가격에 한다고요? 아, 1500까지 외쳐볼 걸 그랬나? 아, 진짜 기분 나쁘네. 아니 뭐 왜 나 때문이요? 배드엔딩인가요? 또 왔네. 저번에 900, 1200까지 선거했으니까 이번에 좀 1500까지 올려볼까? 이걸 그 가격에 판다고요? 어, 1500까지 받으시네? 뭐 나뺏? 나뺏? 뭐... 어, 반가워요. 아, 손님! 이게 무슨 조금 손상이에요. 완벽한 상태지. 그리고 이거 24K 골드 소재거든요? 고객님? 뭐 딱히 뭐 할 거 없네. 그래서 541바나인데 아 모르겠다. 아 제가 갖고 있는 전 재산 절반 드릴게요. 좋아요. 덕분에 가격도 높아졌잖아요. 또 오세요.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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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야 이게 아이슈타인의 숟가락. 이게 보자 보자. 제대로 못 알아보고. 오, 고고학적 가치가 있냐. 뭐 없지? 뭐 브랜드도 없고이? 그러면 요거 내가 대기집에 사갔어이. 싸게 국내 사적 가치인 거 안 밝혀줬으면 나한테 80바나밖에 못 받았잖여. 당신 말을 따라야죠. 그래, 그래. 좋아요. 어, 조심히 가고이. 잘 가. 아유, 또 오늘 또 물건 또 후려치기 잘했네. 어, 밥술머리 왔슈. 너네 어? 어머니라고? 지금은 아파서 누워있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예쁘게 웃었어요.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너 양아들이니? 다리에서 주웠단 말 뭐 안 들었니? 어? 낙서도 해놨네? 이건 내 서명인데. 네 서명이요? 네 서명이면 낙서지 임마. 얄짤 없으시네요. 왜 얄짤 없어야지. 니도 얄짤 없이 돈 다 받아갈라 그러면서. 내가 30바나에 사줄게요. 생각보다 적네요. 33바나에 줄게요. 너 어디 가서 그 뭐 심령 모임 이런 데서 파는 거요? 그것밖에 못 줘요. 엄마, 너는 나한테 싸대기 안 맞는 게 다행인 거지. 이 양아치 새끼도 아니고 40바나에 가져갈게요. 아, 진 빠져. 아, 니네 어머니한테 나 잘 보여줘. 보여주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요. 자필악보. 오, 보자 보자. 이게 보니까 심한 손상은 아니고 조금 손상이에요 손님. 나한테 안 갖고 오고 감정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누구 사인이 적혀있나? 오, 예술가네요. 2072년 사망한 사람이네. 아, 이거 가격 세지겠는데. 이거 나 덕분에 알게 됐네. 그럼 500바나에 그럼 나 줘야 되겠다. 그러세요. 조심히 가요. 와, 미리 경고하는데 나랑 싸울 생각은 마요. 아, 싸울 생각은 안 하긴 했는데. 고객님, 이거 심한 손상 아니고 이거 조금 손상. 고객님, 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 어, 이거면 세밀리아 킴인데. 퀸 오브 하츠. 57년도면 희귀하네요. 희귀를 딱 숨겨놓고 줄 건 주자. 뭔 말이 많아. 723바나나 줄 것이지. 723바나요? 그렇게 하죠. 이거 오늘 팔 거예요. No. 완벽한 상태 아니에요 손님. 조금 손상. 에메랄드 라운드급 되고 화이트 골드 소재네요. 에메랄드 오지. 건너 세대한테 입기. 15% 올림 강도 비싸죠. 그래요. 그러면은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2000바나 시작해 볼까요 우리? 그거밖에 못 줘요. 2500바나 드릴게요. 저 진짜 많이 올려드렸어요. 콜? 오, 진짜 더 줄 거라곤 생각 안 했는데. 어, 조심히 가요. 미치겠다 진짜. 어, 이러다가 빨리 떼부자 되는 거 아니야? 가격이 얼마죠? 4689바나입니다 고객님. 1965바나에는 안 되나요? 야 잠깐만, 이게 뭐? 뭐야? 이 보석 세공인의 서명이 모순 세대 인기 있고 귀한 건데 뭐? 1965?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꽤 괜찮은 제안이라고 생각했는데. 뭐요? 꽤 괜찮은 제안? 당신한테나 괜찮은 제안이겠지?